서바이벌 리얼리티쇼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.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이끌어줄 한혜연입니다. 5분이야. 해봐 한번. 머리 써봐 그럼. 머리 한번 해봐. 웃겨? 대체 저 포즈는 어디서 봤을까? 이 대회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세 명이 파격하게 됩니다. 집중을 해야지. 허리 들고 허리 더 들어 더 휘어. 너 남자 욕할 때 코디네이터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막연하게 아주 분야를 방송 쪽이다 뭐 아니면 광고 쪽이다 이렇게 딱 그냥 두 개로 나눴었어요. 근데 지금은 퍼스널 스타일링을 하기도 하고 스타일링 클래스라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브랜드의 이제 스타일링 컨설팅을 하는 디렉터로서도 일을 하기도 하죠. 익스클루시브하게 한 잡지에만 나가느냐 전 잡지에 다 게재가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분야가. 그리고 애드버타이즈먼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광고죠. 그리고 TVCF가 있고 포스터는 이제 영화나 아니면 뭐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컨셉이 제일 중요해요.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그 여러분이 알고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그 컨셉이 있고 아닌 컨셉이 있잖아요. 그런 컨셉을 여러분이 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. 처음에 저희가 왜 시안을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 직업군이잖아요. 저희가 내가 혼자 디렉션을 한다고 내가 좌지우지 한다는 게 아니에요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걸 멋지게 표현을 하려면 방법이 너무 뻔한 거예요. 야외에 나가서 뭔가 그 푸른 배경으로 11월 호면은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월 촬영을 하기 때문에 뭐 녹이 물론 많이 없어진 상태지만 사실 그 스팟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.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 사람을 다 지울 수도 없고 뭐 감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거기서 상황을 너무 중간에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림이 예쁘고 아니고 그런 거를 일단 또 예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타일링을 하긴 하지만 모델의 일단 얼굴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 제가 원했던 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룩 자체가 굉장히 컬러풀하고 잘못하면 굉장히 영캐주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촌스러운 느낌이 사실 영캐주얼이 촌스럽다는 게 아니라 아레나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. 성인이 보는 잡지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그 도시코 많이 보셨죠. 거기서 제가 하는 거는 사실 그 도시코라는 게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이고 걔네한테 맷집을 키워주는 과정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못해도 잘해. 너무 잘해. 야 너무 잘하네. 최고! 막 이럴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정말 못하는 사람한테 하시하게 해야 되고 그거를 끌어내줘야 되는 입장인 거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 몇백 벌의 시안이 들어갑니다. 근데 다 캔슬 나요. 그런 클라이언트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눈이 확 뒤집혀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오기가 생기죠. 빈티지한 의상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레이스 뭐 이런 걸 다 보러 다녔는데 없는 거예요. 소스가 여러분 찾다 찾다 없어가지고 만들었어요. 다 자수도 자수집 하는 데 가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저런 그 오간자로 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왜 위치들이 쓰는 그런 망도 같은 거 있잖아요. 수도사성들이 쓰는 그런 망도 같은 것도 만들고 바람을 타야 되는 느낌이어서 백화점에서 모피 대전 막 이러면은 거기 막 딱 플라이어에 딱 뜨는 사진 있죠. 드레스 입고 다 여자들 막 이러고 있잖아요. 잘 보이게 블랙 드라마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티피컬한 광고를 찍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패셔너블하게 좀 그걸 스타일링 해주세요 해서 제가 다 바꿔버렸어요. 항상 스타일리시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.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의 어떤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일단 옷을 많이 입어봤던 친구라서 자기 그 룩이 나오는 것 같아 제 생각에.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이것저것 다 입어볼 수 있는 있잖아요.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와서 힙합에 관심이 있다고 이 나이에 제가 막 힙합을 입고 다니고 막 이러면은 저는 그건 컨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 주변에 그 일을 같이 도모하고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 정말 근 미래라도 그리고 먼 미래라도 정말 멋지게 그런 모습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. 저도 노력할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입니다.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항상 이룰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니까 여러분
여러분도 그런 모습 저한테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주시길 바래요. 반가웠습니다. 네,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!